선택한 주제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지, 그때의 흥분과 느낌을 얼마나 고스란히 전달하고 싶어하는지 솔직히 드러내야 비로소 청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쁠 때 혹은 슬플 때 취하는 정도의 감정 표현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보라. 이를 청중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액팅 스피치라는 거는 약간 연기하듯이 무릎처럼 이야기를 하라는 건데, 액팅 스피치에도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학생 읽어줄까요?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라.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정 표현이 무척 풍부하고 마치 그 상황이 다시금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말합니다. 유심히 들어보면 그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소리다. 발성, 발음, 속도 등이 전달력이 있어 중요하다면 목소리를 통한 감정 표현은 스피치의 생동감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배우들 중에 연기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연기한다고 하죠? 맞아요. 관련기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연기하는 것을 보면요, 목소리가 그냥 한 톤이에요. 강약 조절이 없어요. 굉장히 단조롭죠.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막 그 상황에 맞춰서 목소리가 막 변하죠. 기쁠 때는 굉장히 기쁘게 이야기를 했다가, 슬플 때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 강력 조절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스킬 1 같이 읽어볼게요. 액팅 스피치의 중요한 스킬 1 시작! 목소리의 감정을 실어라. 맞습니다.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도록 그 전에, 2번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도 똑같은 말이라도 그 목소리가 굉장히 억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가볼까요? 자, 시작! 안녕하세요. 좋아요. 자, 당차게 더 크게 한번 가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활기차게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가야죠. 안녕하세요. 활기차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 자, 안녕하세요. 시큰둥하게 한번 가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표정 보이죠. 근데 이처럼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목소리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킬 2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옆 학생. 온몸으로 감정을 표출하라. 상대와 대화할 때에도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할 때요,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할 때 표정과 제스처나 환경이 달라진다. 자,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감정을 온몸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겠다고 마음먹어 보자. 단순히 해보지 않아서 어색하다는 이유로 표현을 억누를수록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에서 멀어질 뿐이다.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다양하고도 풍부하게 온몸으로 표출해보자. 맞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저번에 배웠던 바디 스피치, 온몸 스피치랑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가 바디 스피치, 온몸 스피치에서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뭐였죠? 표정. 표정. 시선. 제스처. 맞아요, 시선. 이 세 가지가 바디 스피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바디 스피치의 중요한 세 가지 뭐라고? 첫 번째, 시선. 두 번째, 세 번째.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온몸으로 감정을 표출할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표정이 중요해요. 우리가 시각 언어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언어가 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표정, 그 상황에 맞게 표정을 잘 여러분들이 지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성우들 있잖아요. 아까 성우도 말했었는데, 우리 성우들 더빙하는 스튜디오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로만 연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오잖아요. 아니요. 말로만 연기를 할까요? 아니요. 맞아요. 표정도 여러분 그렇고요. 온몸으로 연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표정과 몸과 그 말과 함께 그 스튜디오 안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연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 나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온몸으로 여러분들이 감정을 표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스킬 2 같이 읽어볼게요. 액팅 스피치의 중요한 스킬 2 시작! 온몸으로 감정을 표출하라.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도 보도록 할게요. 학생 이거인가요? 다음 속에 대화를 실감나게 살려라. 네. 축구기의 극적인 상황, 당혹감, 안도감, 뿌듯함, 흥분감 등 그 순간의 감정을 목소리와 표정, 게스처로 잘 전해야 심중의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스토리 안에는 누군가의 말, 대화 등이 삽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다운표 속의 대화를 실제 말하듯이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을 흉내내면서 흥상하게 캐릭터를 살려야 스토리텔링의 재미가 배가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을 보면요, 뭐 김민영 강사나 김창욱 강사들을 보면요, 굉장히 다운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 살려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의 흉내를 낼 때는 진짜 어린아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어르신들의 흉내를 낼 때는 또 어르신처럼 흉내를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가 겪은 것처럼 자기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노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예를 들을 때는요, 여러분이 숙지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액팅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뭐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교수님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액팅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